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입니다. 오늘은 안면 거상, 예전만 해도 굉장히 생소한 시술이었는데 요즘에는 안면 거상 많이들 하시고 또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면 거상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드린 게 있긴 한데 회복기하고 흉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작용 제일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이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왜 수술 전에 이렇게 동의서라고 있잖아요. 이 설명드리는 거. 우리가 의사의 또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설명의 의무인데, 그 설명을 어떤 내용으로 드리는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거의, 안면 거상을 하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운이 좀 없으시고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넣는 걸 이제 수술 전에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그대로 제가 갖고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제목은 안면 거상 회복기 부작용 뭐 이런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안면 거상하고 안면 윤곽술하고 많이들 혼돈하세요. 안면 윤곽은 이 골격 뼈를 다루는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격은 좀더 깊은 층에서 그 혈관 좀더 깊은 조직에 있는 혈관들을 상대해야 되는 수술이고 상대적으로 안면 거상은 그거보다 얕은 층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안면 거상이 문제가 생겨도 사실은 안쪽까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사실 이 얼굴하고 목 있는 부분이 피가 고이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누르는 문제가 제일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안면 거상에서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도를 누르는 일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회복기도 빠르고 또그 붓기도 피가 고이는 바깥쪽 안쪽 모두 다 연부조직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왕성하고 그래서 좀더 회복기가 안면 윤곽하고는 안면 윤곽보다는 훨씬 빠른 회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 안면 거상이 얼마나 오래된 수술이냐? 2016년, 그러니까 1916년에 첫 안면 거상이 시술이 됐다고 해요. 그 독일 의사 에릭 렉서라는 의사가 1916년에, 그러니까 우리 3.1운동이 1919 아니에요? 1919. 그전한 3년 전에 이제 했다는 거죠. 독일 의사가 했고 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리프팅 더 세깅 스킨 처진 피부를 언더라인 그 밑에 있는 지방으로부터 분리해서 올리고 이걸 다시 위쪽으로 당겨서 펴주고 그리고 남는 부분을 제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진 면도 있습니다. 벌써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요새 항상 하는 뭐 쌍꺼풀 수술, 코 수술, 또 얼굴 골격 수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수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벌써 1차 대전 이전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리도 간단하고 수술이 그렇게 아주 역사적으로 좀 역사가 깊고 또 하나는 이 수술은 특히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구미에서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그좀 평균 연령이 높은 시니어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균 연령은 한국이나 일본이 높지만 좀더 뭐라 그러냐 이제 예전에는 이런 수술을 하려면은 좀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년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도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년층이 있어서 이 수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양에서 그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런 논문도 많이 발표되고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수록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이 안면거상술하면 얼굴을 펴는 수술, 얼굴에 주름을 펴는 수술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물론 주름을 펴는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우리 표면에 있는 주름이라는 거는 얼굴도 마찬가지지만 뭐 손목 같은데 이렇게 주름 있잖아요. 아기들도 여기 주름이 있어요. 사실 이 주름이 없다면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화상 환자들 보면 이런 주름이 있는 부분에 화상을 입으면 주름이 없어져요. 피부가 흉터가 되니까 없어지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주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주름 자체를 모두 다 없애게 되면은 정상적인 이 운동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름을 없앨 수는 없고 그럼 뭐 하느냐? 얼굴을 줄이는 수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볼살이 처지면은 말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V라인이었던 얼굴이 그 옆쪽으로 볼살이 내려오면서 U라인으로 바뀌는 거죠. 특히 제가 이제 눈이 어디가 처지느냐, 우리가 이마가 처질 때 항상 이 옆쪽 부분이 먼저 이렇게 처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운데도 안 처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이 센터에는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처지고 바깥쪽 부분에 좀더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부분이 처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옆쪽부터 이렇게 당겨지죠.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덜 처지고. 그러니까 V라인의 그 V 바깥쪽이 이렇게 먼저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V가 U가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은 볼살이라는 게, 이 광대뼈 아래쪽에 있는 조직들이 젊었을 때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 무게중심이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이게 지금 그 유튜브에 헐리우드 셀럽이라는 뭐 저기 이런 데 보면은 옛날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 해가지고 then and now 뭐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그 젊었을 때의 특징은 아주 특히 잘생긴 사람일수록 거의 완벽한 V라인이죠.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V라인의 이옆 벽, 사이드 월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리고 이게 아마 그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배우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름 좀 관리를 잘한 분들은 보면은요, 주름은 늘었지만 사실은 V라인은 거의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체중 관리 잘하고 있는, 네, 우마서먼이 이렇게 됐다는 건 아주 충격이었어요. 내가 어저께 찾아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우마서먼이, 그 펄프 픽션 아시죠? 펄프 픽션 킬빌을 하던 우마 서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주름이 있지만 V라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몸이 아주 그 저기 아마 그 다이어트를 아마 잘했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 물론 페이스리프트 같은 걸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안면 거상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주름을 없애려고 자꾸 뭘 여기다 넣으면은 아까 그러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V라인에서 U라인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더 가속화되는 거죠. 우리의 샤론 스톤 누님은 아주 주름이 있지만 훨씬 더이 얼굴 자체가 좀, 우아하죠. 예. 이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거는 이렇게 이 결안형 둘다 달걀형 얼굴이지만 아래쪽이 좁은 V 형태의 달걀형에서 나이가 들면서 볼살과 연부 조직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U자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계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형 이 안면 거상이라는 게 뭐냐?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요. 양악수술의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양악수술 하면서 얼굴이 작아진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연예인들이 양악수술하고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무리도 되고 그랬는데, 실제로 양악수술은 얼굴을 작게 만들어줘요. 사실은 안면 윤곽이라는 거, 요새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양악수술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는 양악수술 보면은 뼈의 측면을 이렇게 다듬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면 윤곽이라는 게 윤곽을 다듬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셜 본 컨투어링. 그러니까 윤곽 부분을 안면 윤곽 다듬기거든요. 그래서 바깥쪽 부분을 다듬는 건데, 이 양악수술은 다듬는 게 아니라 밀착시켜주는 거예요. 뼈하고 뼈를 밀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래턱하고 위턱이 이렇게 만나는 걸좀더 밀접하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밀접하게 만들어서 얼굴 자체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우리 얼굴이나 뼈, 골격은 서로 이렇게 요철이 있어요, 요철.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하고 쏙 들어간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텅앤그루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턱, 이 혀하고 안쪽에 있는 그걸 그 모양하고 똑같은 이 그루브, 이 골짜기하고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완전히 이렇게 쫙 서로 마주치는 게 밀착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밀착이 됐을 때, 이 전체 볼륨이 최소화되는 거죠. 이게 밀착된다는 의미예요. 양악수술이라는 게, 이 아래턱과 위턱을 이렇게 서로 밀착시켜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 완전히 밀착되지 못하고. 그러면,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볼륨보다도 더 크게 볼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악수술이라는 거는 골격을 밀착시켜주는 수술이거든요. 반면에 안면거상이라는 거는 바로 얼굴의 연부조직하고 골격을 서로 밀착시켜서 결국은 아래쪽으로, 아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V가 U가 되면서 얼굴이 커지는 현상을 그 반대로 복구 재건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얼굴을 작게 만들고 또 얼굴과 골격을 밀착시켜서 위쪽으로 올려준다. 그래서 리프팅이죠. 주름 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게 안면 거상이에요. 근데 보면은 제가 요 사진 가끔가다 보여드리는데, 보면 옆에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죠? 골짜기가. 그래서 이거 어떤 분들은 이거 안면거상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라 연부조직 있는 데다가 자꾸 뭘 넣은 거야. 이게 이제 지금 이 킴노박이라는 분이 거의 80대세요. 물론 이렇게 뭘 자꾸 넣으니까, 이렇게 뭘 자꾸 넣으니까 80대 같이 안 보여. 그런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어색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팔자주름이 일로 옮겨간 거예요. 팔자주름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팔자주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볼살하고 인중에 있는 조직하고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거든요. 왜? 입을 움직여야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다가 딱딱한 물질을 자꾸 넣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다른 데는 움직일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입을 움직이고 웃고 말하고 그럴 때 주름이 필요한데, 그 주름이, 팔자 주름은 이렇게 안 생기게 자꾸 뭘 집어넣으니까 그 옆쪽 가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은 볼륨들을 얼굴에다 넣으니까 얼굴이 훨씬 더커 보이죠. 이 진짜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그 버티고라는 현기증이라는 옛날 영화 아주 그 흥미롭게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아주 금발 미녀 킴노박이에요. 킴노박. 킴노박 할머니. 예. 이분은 보면은 저기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사랑과 영혼이라고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친어그 영화 고스트의 주인공인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팔자주 똑같이 팔자주름이 저쪽으로 옮겨간 거죠.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입은 움직여야 되는데 팔자주름 있는 부분은 딱딱하니까 못 움직여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당겨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뭔가를 넣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네, 미키 루크 그 나인 앤 하프 위크에 나오는 정말 멋진 미남 배우죠.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일수록 느는 거를 못 견뎌해. 그래서 뭔가 자꾸 늘려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리프팅만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이라는 게 이물질, 그러니까 뭐 필러를 넣겠죠. 뭐 필러, 근데 미국 써도 보면 이물질 많이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물질이나 필러를 넣어서 저렇게 울퉁불퉁한데요. 사실 이물질이나 필러 그러면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냐? 아니, 지금 저분들이 넣은 거는 너무 얕은 층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너무 얕은 층에 들어가면은 필러가 울퉁불퉁한 게 바깥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죠. 울퉁불퉁한 게. 그래서 깊게 넣어야 되는데, 깊게 넣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요. 깊게 넣으면 주름이 안 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 주름을 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그런 의사들 보면 얕은 층에다 자꾸 넣는다고. 그러면 얕은 층에다가 필러를 넣으면 그 주름은 없어지지만 그 옆쪽에 있는 그 주름은 없어지지만 그 자체가 표정을 짓거나 그랬을 때는 울퉁불퉁한 원인이 되는 거고, 아까 저렇게 미크루크 같은 분이 리프팅을 나중에 다 리프팅하고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저렇게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이게 이물질 같은 게 이제 얼굴에 들어갔을 때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깊은 층은 제거하기가 쉬워요. 근데 얕은 층은 제거하기가 어려워. 얕은 층은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좀 선뜻 그 납득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얕은 층을 만약에 바깥에서 절개를 해서 뺀다면은 얕은 층이 제거하기가 제일 쉽겠죠. 근데 만약에 항상 근데 이런 데 있다고 해서 여기다 절개해서 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입 안쪽이나 귀 뒤쪽이나 이런 주변을 통해서 우회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얕은 층이 먼저 발견되는, 얕은 층과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깊은 층과 먼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깊은 층에 있는 이물질이나 필러가 훨씬 더 제거하기가 쉽고, 얕은 층은 제거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면거상이라는 게 사실은, 수술이 다 무섭잖아요. 무서워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그렇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 꼭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니고, 진짜, 꼭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수술이에요. 근데, 최소한 그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안면거상이 무서워서 그거 대신에 그냥 주사 맞고 해야지. 그러면은 사실은 안면거상을 안 하는 대신에, 필러를 볼에 많이 넣고 그러면은 바로 노화를 좀더더 촉진하고 또 이상한 얼굴 모양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안면고상을 제가 이제 많이 하긴 하지만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평생 안 하셔도 돼요. 그치만 만약에 뭔가를 하시려면은 리프팅을 하셔야지. 여기다가 뭘 자꾸 넣으려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대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V라인이 U라인이 되는데 U라인이 되는데 그걸 더 가속하게 만드는 거죠. 안면거상이라는 건 U라인으로 된 기존의 U라인으로 된 과거의 V라인을 복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안면거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고 이제 회복 기간을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윤리나님, 네, 안면윤곽 몇살 때부터 하면 좋으냐?
몇 살, 안면 윤곽 몇살때 하면 좋으냐, 나요. 51세인데 안전하다고니 급하고 싶네요. 안면 윤곽이 아니라 안면 거상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안면 윤곽, 안면 거상은 나이는 따로 없어요. 사실은 안면 거상의 가장 큰 거는 골격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얼굴을 줄인다는 거죠. 물론 얼굴을 줄이는 거는 골격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이렇게 V자 라인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온 게 이제 U자가, V가 U가 된걸 다시 복구하는 과정이거든요. 51세면은 뭐 많이들 하시는 나이고요. 사실은 더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또더 이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나중에라도 안 하시, 나중 뭐 끝까지 이 수술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당연히. 근데 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사실은 뭐 51세면은 좋은 시기이긴 합니다. 김은수님, 미니 스마트 리프팅 한지두달 정도 지나가는데 아직 부은 느낌인데요.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은 얼마나 지나야 할까요? 미니 스마트 리프팅이 사실은 이제 이 안면 거상이라는 게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뭐 회복 기간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좀더 아주 어그레시브, 적극적으로 하는 수술이 있고 조금 간단하게 하는 수술이 있고 그런데 미니 스마스 리프팅은 뭐 그렇게 뭐 미니란 말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 그렇게 뭐 많이 어그레시브한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병원마다 이름을 붙여요. 뭐 이렇게 뭐 이지 리프팅이니 뭐 미니 스마스 리프팅이니 뭐 미니 리프팅이니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사실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를 의미하는 건 있죠. 부은 느낌이 빠지는 것은 대략은 뭐한달 정도면 되는데 지금 부은 느낌이라고 그러는 거는 아마 아래쪽에 있는 살을 위쪽으로 올려서 광대나 이 부분이 조금 더 볼륨이 늘어난 느낌을 말씀하시는 걸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효과는 지금 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살을 위쪽으로 올린 거니까. 김은수님, 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건희님, 네, 이건희 회장님, 네. 얼굴이 처지는 건몇살 때부터 시작되나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20대 초반하고 20대 후반하고 다르죠. 사실 제 생각에 얼굴이 처지기 시작한 거는 하는 거는 20대부터 계속 처지는 우리가 자라지 않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라잖아요. 성장을 거치고 성숙해지고 다시 늙기 시작하는 게 거의 쉼 없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끝나는 순간부터 처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20대 초, 뭐 1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 20대 후반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아이돌 가수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젊음이 그 가장 젊음의 절정인 시기, 그 시기에, 보여지게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떤 뭐 기획을 통해서든지 어떤 식으로든 아까도 보면은 탐 크루즈 그 젊었을 때 사진 보면 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얼굴이 처지는 건몇 살부터라는 게 성장이 멈추면서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주 절대 에너지님. 목주름도 거상이 되나요? 예, 목주름 거상이 되는데 목주름에 이 원래 있던 이 가로주름 있잖아, 이렇게 예, 그거는 잘 개선 안 되고요. 목주름 중에서 이 위쪽 부분은 제법 개선이 됩니다. 네, 그게 안면 거상할 때 원래 귀 앞쪽으로는 얼굴 위쪽, 그러니까 이 턱선 위쪽을 당기고 귀 뒤쪽으로는 턱선의 아래쪽을 당기게 됩니다. 네. 회복 과정 보면은요, 수술 전에, 그러니까 수술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압박을 한3 내지 3일 정도 해요. 그러고 나서 풀고, 머리 감고, 그리고 일주일째 실밥 뽑고, 그러면 일단 붓기 한 70%는 빠져서, 이렇게 다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데, 뭐, 중요한 행사라든지 그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대략 우리가 수술하신 지한 2주 정도 되면 멍이 약간은 살짝 남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붓기는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실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그 붓기와 그 나머지 아주 작은 멍들이 점점 빠지면서 개선이 되는 거고요. 대략 보통 한 열흘 정도, 7일에서 12주 사이, 그러니까 7에서 14일 사이 정도에서 되게 뭐 일상적인 사회 활동이 가능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복 기간은 그래요. 이제부터 제가 저희 병원에서 수술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는 의사의 그 설명의 의무에 따른 설명들을 드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저희 병원에 있는 그대로 주의사항 그대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주의사항이라는 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죠. 보통 수술 후에 24시간 동안은 크게 말하거나 질긴 음식을 씹는 강한 얼굴 움직임이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실 이거는 안면거상뿐만 아니라 다른 얼굴 수술하는 성형 수술 한 대부분들, 뭐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 다 대부분 해당이 돼요. 이게 계속 그럴 순 없지만 처음 24시간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요. 얼굴 움직이면 아래쪽은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혈한 부분에 자극을 주고 지혈이 풀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그게 제법 큰 동맥이라면 그 사이를 내 피가 이렇게 고이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 너무 크게 하지 마시라. 또 질긴 음식 씹지 마시라. 이걸 제대로 안 지키면은 대부분은 괜찮지만 간혹 가다가 피가 요 수술한 부위에 고이는 수가 있고 또 그냥 그 부분은 잘 놔두면은 그냥 가라앉게 되지만 좀 심하게 피가 찬 경우에는 이렇게 실밥을 풀고 피를 빼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개는 첫 24시간에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액 장치를 하루 정도 유지합니다. 배액 장치가 뭐냐 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한 부분에 안쪽에 지혈이 충분히 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 살과 살을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예요. 딱 붙여놓는 장치가 뭐냐면 이게 피가 나오라고 만드는 배액 장치가 아니라 사실은 안쪽으로 음압을 딱 걸면 이 안쪽에 우리가 박렸던 공간이 서로 이렇게 찰싹 붙게 되죠. 그러면은 더 이상의 출혈도 없게 되고 약간 있는 붓기도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 배액 장치를 하루 정도 유지할 수도 있고 또안할 수도 있어요. 뭐 워낙 상태가 좋으시면은 또 어떤 이제 수술 아주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배액 장치를 안써 나는 나는 배액 장치 안써 그렇게 이 안면거상은 백장치 필요 없는 수술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또이 외과 의사의 또 자존심을 나타내는 그런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수술도 그래. 백장치 안 쓰면은 그 아주 되게 고수라고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자부하는 그런 이제 외과 의사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필요하다면 백장치는 뭐 하루 정도 유지하는 게 좋죠. 그리고 사실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지만 수술이 조금 길어지면 배뇨 측정을 하기 위해서 배뇨관 그 폴리라고 하죠. 그거를 조금 착용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더라도 우리가 마취를 하고 나서 하고 마취가 깨기 전에 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냉온찜질은 안면거상 부위에는 하지 말라고 저는 그래요. 냉찜질을 하는 이유는요, 지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혈이라는 게 뭐예요? 그칠 지자 피 혈자 피를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멈추게 하려면은 그 수술한 부위로 혈액순환이
많이 가면 좋겠어요? 적게 가면 좋겠어요? 적어야지 지혈하기가 쉽겠죠. 이 냉찜질은, 그러니까 지혈하는 효과 때문에 하는 거고, 혈액순환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냉찜질을 한다 그러면 첫 48시간을 넘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 치유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찜질은 48시간 동안은 안 하는 건데, 48시간 동안만 하는 건데, 사실 안면거상에는요, 또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압박을 하거든요. 처음 3일 정도를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압박하는 데다가 굳이 냉찜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 온찜질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온찜질 저는 사실은 조금 온찜질이 분명히 나중에 이렇게 뭐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온찜질 하다가 화상 많이 입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 피부 쪽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피부의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감각 떨어진 데다가 온찜질하면 느끼질 못할 수가 있죠. 정 이렇게 많이 뜨거운 걸 대고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 이 안면거상 하고 나서 이 안면거상 하고 나서 이 온찜질로 화상 입으신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몇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안면거상 하고 나서 온찜질 절대로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냉찜질도 필요 없고. 예를 뭐 눈이나 코 수술한 경우에는 뭐 거기는 따로 압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압박이 되는 부분은 따로 얼음찜질이나 냉찜질이나 온찜질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 압박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 압박이 또 너무 심하거나 말이죠. 한쪽만 너무 아파. 그러면은 반드시 이건 좀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비슷하게 아프다. 그러면은 양쪽 다 비슷하게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큰 문제가 되게는 아니야. 아주 심하게 아픈 게 아니라. 근데 한쪽만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지 마시고 또잘 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지 마시고 너무 압박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심한 통증이 있으면은 그거는 꼭 말씀을 해주시라 이렇게 합니다. 애써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드물게 아까 이제 말씀 이런 압박을 하고 또 움직이지 않고 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조심을 했는 을 제대로 잘 조심을 못해서 피가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피부 아래쪽에 스마스 쪽에 이렇게 피가 고이는 경우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이제 사실은 이게 사실은 정말 영으로 만들 수 없는 안면거상의 부작용인 것 같아요. 저 사실은 뭐 1년이면은 몇 번은 사실은 겪습니다. 그래서 이 혈종, 그러니까 혈종이라는 게 뭐냐면 피의 덩어리란 뜻이에요. 피 덩어리가 왜 생기느냐 하면 한 곳에 피가 모여서 생기는 거예요. 출혈이 돼서. 출혈이 돼서 질질 나오면은 괜찮아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어떻게든 멈추니까. 근데 한 곳에 모여 있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얼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데 얕은 층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면거상이라는 게 얕은 층에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얕은 층에서 피의 그 덩어리가, 핏덩어리가, 선지죠, 선지. 선지가 계속 이렇게 아무는 과정 동안에 딱딱하고 또 멍도 많이 들고. 그래서 회복 기간이 우리가 약속시켜드렸던, 그러니까 2주, 10일에서 2주 사이, 10일에서 14일 사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혈종이 생기면은 그게 또꽤 크면은 빨리 제거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 효과의 향상을 위해서 봉합사를 이용한 내부 고정, 턱밑 지방 흡입, 또볼 지방 흡입을 같이 할수 있으니 거기서 조금 피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사실은 뭐 대부분은 문제가 없고 약간 이제 이
피부 아래쪽에서 스마스 조직을 끌어올린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이제 그 스마스 자체를 끌어올리느라고 고정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초기에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 내지 4일째, 아까 말씀드렸죠. 3일이나 4일째 얼굴 감싸는 드레싱을 풀어드립니다. 뭐 이제 조금 더그좀덜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수술인 경우에는 뭐한 이틀째 제거하기도 하고요. 하루째는 한 이틀은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시술 효과 향상을 위해서 그쵸. 그리고 7일째 실밥을 제거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실밥을 제거하는 게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실밥 제거하고 할때 성형 수술은 워낙 실밥을 많이 쓰니까 워낙 많이 꿰매니까 간혹 가다가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니 성형외과에서 실밥을 뽑았는데 실밥이 남았어. 그러고 굉장히 굉장히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조직 사이에 실밥이 있는 걸 진짜 너무 열심히 제거하면은 오히려 조직이 자극되고 그래서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붓기가 빠지면서 실밥도 드러나거든요. 그때 나머지를 제거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7일째 실밥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은 보통 7에서 10일에는 가능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때 이제 일주, 최소 일주간은 금연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수술 부위가 넓기 때문에 만약에 흡연을 하시게 되면은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염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죠. 이게 제가 이 흡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우리 제가 쓴 논문은 아니고 제가 레지던트 2년 차때 저희 윗년 차 선생님이 흡연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이게 산소 포화도 이 손끝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게 있어요. 담배를 한번 쫙 빠는 순간 30%가 쫙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게 담배를 들이키는 순간 그거보다는 한 1, 2초 갭을 가지고 손가락 끝에 혈액순환이 그렇게 한 30%가 쭉 떨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담배 피다가 지금은 이제 끊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 안면거상을 하면서 상처가 이제 제법 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담배를 피시게 되면은 그 말단 부분에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치유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주간은 낮에는 땡김 이렇게 압박 못 하니까 저녁 시간에는 좀 땡김을 해주시면 붓기가 골고루 빠지고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게 겹치는 내용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요 입술 옆, 턱 옆. 볼록한 부분의 자울, 이렇게 약간 심술보 이런 부분은 사실은 표정을 지을 때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표정 짓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상태에서는 편안하게, 편안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표정을 지을 때는 사실은 그 부분의 주름이 팔자주름도 그렇고, 이 입가, 그 마리오네트 라인도 그렇고, 다시 살아나죠, 당연히. 왜냐하면 거기가 일종의 얼굴 움직임의 조인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치만, 그냥 얼굴 표정이 가만히 있을 때는 거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개선된다.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이거 개선 하나도 안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보면 이렇게 우리 그 진짜 멋진 샤론 스톤 누님도 그렇고 이렇게 젊은 분도 그렇고 이렇게 웃으면 당연히 이 주름이 생겨요. 이걸 없애면은 말이죠. 아까처럼 엉뚱한 곳에 가서 조인트, 그러니까 피부 접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주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이물질 넣지 말고 또 안면거상하고 그 부분이 다 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얼굴이
골격이, 얼굴 골격이, 얼굴이 밀착돼서 이전의 V라인에 가깝게 가는 것이 이 안면거상의 목적이라고 하시면,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면, 이게 아마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의사,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야, 그 안면신경 그거 있어서 안면거상하면 그거 다칠 수 있어. 예, 맞아요. 다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제가 이제 20년 동안 이그 안면거상을,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 안면거상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공중보건의 때, 미국 그 성형외과 학회지에 안면거상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사실은 많은 그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왔어요. 다른 병원에서 한 것도, 또 서울대학병원에 다른 선생님이 한 것도, 또 제가 한 것도, 그래서 많이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을 했는데, 전 안면신경이 완전히 다친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이게 사실은 당연히 다칠 수 있죠. 이게. 예, 근데 안면신경이 영구적으로 다쳐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이라는 게 이런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레이어. 예,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 안면신경, 요 노란 게 안면신경에 이렇게 줄이, 잘안 보이네요. 요 노란 게 이제 안면신경인데 그 레이어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이어를 잘 지키는 수술을 하면은 스마스도 그 너무 그러니까 너무 깊지 않고 그 레이어를 지키는 수술을 하면 사실은 이 안면신경이 다칠 일은 없다라는 거고요. 사실 진짜 제가 이제 재수술하신 분들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병원에서도 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오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 중에서 사실 안면신경이 다친 경우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감각신경은 좀 둔화되는 현상이 생겨요. 특히 초기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이제 개선되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감각신경이 약간 둔화될 수 있고 또 하나 이렇게 당기면은 우리 멀쩡한 조직을 스트레칭하게 되니까 당기는 느낌이 나고 좀 딱딱한 느낌이 나고 이런 부분들은 안면거상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딱딱하면서 이렇게 굴곡이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을 아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오죠. 자꾸 이제 뭐 피하층은 스마스층, 그러니까 스마스라는 게 이제 요새 아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아시지만 이 살들을 그 피부 아래쪽에 있는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육 지방, 근막층들을 이렇게 근육, 지방, 근막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얼굴 아래쪽에 조직이거든요. 조직을 당겨서 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피부가 이렇게 덮기 때문에, 얇은 피부가 이렇게 덮기 때문에 그 고정한 스마스의 굴곡을 조금은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대부분, 편평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수술을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형 수술은 항상 그 양쪽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양쪽을. 그래서 대칭을 최대한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죠. 쌍꺼풀의 가장 흔한 부작용? 오늘도 상담하다가 어느 학생이 물어보던데, 짝짝이지, 짝짝이. 짝짝이 되는 게 제일 문제죠. 그치만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완벽하게 양쪽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칭에 소홀해서는 안 되죠. 예, 대칭을 최대한 맞추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누구나 정상적인 비대칭이 있어요. 특히 얼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른손하고 왼손 다르게 쓰잖아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실제로 보면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더 길고 이 볼륨도 더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하고 왼쪽이 좀 다른
이걸 비정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정상적인 비대칭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또 초기에는 부어서 말이죠. 그 정상적인 비대칭이 과장돼 보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개선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흉터는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우리가 절개안을 따라서 흉터가 존재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좋아지고요. 간혹 가다가 흉터가 강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트리암시놀론이라는 뭐 아주 유명한 주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런 트리암시놀론, 아이고, 트리암시놀론 주사, 또뭐 레이저, 또 너무 심하면 실래스틱 시트라고 해서 흉터 이렇게 압박해주는 그런 요법이 있어요. 그리고 정안 되면 사실은 흉터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흉터가 문제인 경우는 그렇게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지금 쭉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술 후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거는 어느 정도가 되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저거 솔직한 뭐 의사의 심정 뭐 이거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를 오늘 가급적이면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질문 볼게요. 라임 프렌즈님, 목주름과 턱 밑살 처짐으로 늘어졌는데 어떤 수술을 하면 좋을까요? 턱 밑살 처짐은요, 지방흡입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주름 중에서 가로주름은 안 돼요. 가로주름은 그건 개선하려고 뭐 수술해도 뭐안 되고 세로주름 이렇게 내려간 부분은 뭐 간단하게 해서 실리프팅 같은 것도 효과 있는 실리프팅이 있고요. 엘라스틱 굼이라고 해서 아니면 그냥 지방흡입만 하는 경우도 꽤 괜찮게 효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지방 흡입 자체가 유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왔던 턱을 이턱 밑으로 이렇게 좀 바짝 붙이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어떤 부분들 보면 지방을 빼면 처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방을 빼면 왜 처져? 볼륨이 없는데 반대로 위쪽 가서 붙어버리죠. 그래서 지방 흡입도 괜찮고요. 조금 이렇게 실로 묶는 것도 괜찮고 너무 많이 처졌을 때는 여기 절개해서 활경근, 플라티스 말하는 활경 그 근육을 이렇게 당겨주는 수술도 괜찮습니다. 아즈라엘 2001님, 그 스머프의 아즈라엘님인가요? 예. 그 콜라겐 주사, 스컬트라는 괜찮나요? 콜라겐 주사도 괜찮고 스컬트라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게 특히 볼 같은 부분에 이 볼살 같은 부분에 그 주사를 넣게 되면은 처지는 부분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콜라겐이든 뭐든 볼륨을 만들어주는 주사를 이 뼈하고 직접 붙어 있지 않는 볼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이런 데 넣는 분은 없겠지만 이런 데도 또 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끄러져서 그런지 이런 데다가 넣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 주사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FDA나 한국 식약청에서 다 승인을 했겠죠. KHK님, 입꼬리가 처지는 것은 무슨 수술을 하나요? 입꼬리 올리는 수술 있잖아요. 그 입꼬리 올리는 근육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걸 바꿔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이 들어서 처지는 거는 그 입꼬리 자체가 처진 게 아니라 그 입꼬리 주변에 있는 볼살이 처진 거기 때문에 볼살을 올리는 수술하는 게좀더 자연스럽습니다. 볼살은 처져 있는데 입꼬리만 올라가면 좀 이상하겠죠. 윤리나님, 이번은 그쵸. 오늘 메인 제목인데. 이번은요, 안면거상은 입원 안 하셔도 됩니다. 안면거상만 딱할 경우에는 하루 정도 입원하시는 병원도 있고요. 사실은
뭐 집에 돌봐주실 분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안 계시고 그냥 당일날 퇴원하셔도 됩니다. 이게 사실은 수술이 전신마취가 들어가긴 하지만 요새 전신마취는 사실은 예전처럼 그렇게 하루 동안 아주 뭐 아주 그냥 힘들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입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라인프렌즈님, 거상수술 시 마취를 해도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하는데 무통수술은 안 되나요? 마취해서 통증 안 느끼시는데. 근데 거상수술을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 중에서 그냥 거의 수면마취, 약간의 수면마취하고 국소마취로도 해요. 또 그것도 또이 대가의 또이 뭐야 플렉스죠. 이게 대가의 그 그건데 난 전신마취 안 해도 돼. 마취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러면 좀 아플 수가 있고 그렇게 통증이 심하면 제일 문제는 혈압이 높아져서 아까 말씀드리는 피가 고이는 현상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취 수술하면 통증 안 심하죠. 예. 근데 나중에 심하지 않냐고요? 나중에 생각보다 안 심해요. 사실은 이 안면거상하고 통증이 심하다 그거는 아까 얘기한 압박 그거 너무 심하게 묶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저희 병원에서 하면 그 풀어달라고 그러세요. 풀어달라고 하면 다시 좀 부드럽게 아플 정도까지 압박해도 할 필요 없는데 뭐 이렇게 좀 이게 좀 너무 꽉 묶여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심한 거고. 그 통증이 진짜 한쪽만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까 얘기한 혈종이 생겼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죠. 네. 벚꽃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내일 게시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면거상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그 유명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 저기 뭐야 그 유명한 저기 옛날에 진짜 유명한 여배우님이 예전에 그 진짜 그 안면거상의 그 태두 성형외과 태두였던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수술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받았다라는 루머가 성형외과 레지던트들 사이에서 이렇게 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